제주열방대학 이채훈 간사입니다. 간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늘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이고 또 교회도 그렇고 제주열방대학도 훈련받는 학생들과 학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들과 또 여러 가지 출근도 제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 모임, 목요 모임, 우리 예배들도 잠깐 멈추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비디오 블로그는 3월 15일 날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한주 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가 발송될 때는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조심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사역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CCM 찬송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Heart of Worship이라는 예배의 마음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 기억나십니까? 음악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이제 가장 귀한 것, 예배의 마음만이 남는다. 예배의 본질이겠지요? 그것은 음악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것은 그분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도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예배와 공적인 활동을 할수 없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주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모든 성도님과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멈춰지고 열방대학 간사님 학생들과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훈련받는 것들이 멈춰졌을 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이 부르심을 사랑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간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학기 강의 기간을 마치고 전도여행 다녀온 간사님들, 학생분들, 사실 머물 곳이나 함께 마무리할 곳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제주 지역교회 목사님들 교회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송당에 윤장로님 집도 열어주셔서, 이런 YG DTS, 또 바이블 DTS, 또 C DTS까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받았던 은혜들을 잘 나누고, 이제 주님 부르신 곳으로 또 떠나갈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학교를 진행하는 학교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훈련, 또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고 계십니다. CDTS, DTS, 또 WDTS, SBS, FCM, 또 먼저 마친 MP까지 이번 학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서로 배려하며 또 즐겁게 지내는 여러분 모습들 너무 감사합니다. 외출이 자제되면서 토부가 야간에 문을 열고 열방대학 안에서 더 대화의 소리와 웃음소리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제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간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의 대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늘 옆에 있을 것 같고 늘 원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을 때 그들의 소중함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또 열방의 어느 곳을 가장 가고 싶으세요?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YM의 본질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여권 지수에 대해서 많이 자랑했습니다. 아, 이제 한국은 모든 나라에 다갈수 있다고. 우린 비자의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어느 곳이든지 갈수 있다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아시지요? 한국에 갈수 없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한국 사람 오는 것을 꺼리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아, 이 모든 것이 멈출 때도 여전히 나는 어느 곳이든 갈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늘 전도행 준비할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만 준비되면 우리 갈수 있다고. 근데 이제는 재정이 준비돼도 갈수 없는 곳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을 주님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 롤앤 커닝의 형제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큰 부흥을 더 일으키시겠지만 그와 함께 핍박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재정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는 건강 때문도 아니고 이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고 주님 부르심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3월달 인비테이션 레터에 달린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예수님의 주대심입니다. 그 영상의 또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린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구나. 그 대가를 치룰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발송될 때이면 아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얼마나 귀한가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 YM의 부르심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주님 부르심에 이해하고 모든 나라로 나가고 또 모든 나라가 이곳에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온천에 다니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예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들, 이제 우리 밝게 웃으며 만나고 교제하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주님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역에서, 또 열방대학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또 새로움, 따스함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합니다.